적이는 미움에 의하여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들을 자극하는 욕망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슬픔과 우울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렇지만 미움은 적이에 비하면 그만한 상황이 나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이는 그 미움의 대상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사람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적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다. 사무실의 동료가 애써 준비한 PPT 자료를 훼손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의 신발을 다른 곳에 숨긴 적은 없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그 의자를 빼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아니면 신혼의 행복함에 젖어있는 동료에게 남편이 어느 여자랑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며 음해한 적은 없는가? 모두 적이로부터 나온 행동들이다. 그러니 적이를 느끼는 사람과는 하루속히 결별하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도 모두 적이라는 감정에 의해 탄탄히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